이거랑 붕어빵이랑 밥으로도 관계없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아이고. 그다 어머니. 하긴 나는 좀. 하나 더 주세요. 네, 이거 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동민아, 동민아 한 마리 더 얻었어. 나는 뭐 지갑 팔았어. 두 번. 아니 또 됐어. 지금 맞. 아 이거 우리 다 나눠 먹는 거. 이게 또 에? 이게 또 정 아닙니까? 또. 아 여기.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가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이게 또. 이게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또. 훨씬 좋은데? 예. 또 인연, 또 인연이 되고. 그럼, 이제 그럼. 얼굴을 또 알고, 알게 되고. 야, 너는 여자친구 생기는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네? 한 시간은 된 것 같은데? 아, 주원이네도 갔다 왔어요. 주원이네 집에? 결국에 어. 갔다가, 어. 그 형네 드시라고 주원이가 이거 빨아라. 오, 진짜로? 다 있어 왔어요.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먹어도 돼요? 예. 아, 저. 니네 먹었어? 우리 많이 먹었어. 전도 먹었어. 전도 먹었어. 버스킹은 어땠어요? 아, 버스 타고 오니까 너무 좋던데요, 우리는? 편안하지요? 네. 많이 알아보시죠, 이제? 그냥, 원래 알아봤지만. 뭐. 아, 젊은 어린애들은 많이 몰랐잖아요. 입만 하니까. 아, 그러니까 오는 길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어. 그런 거 되게 민감하신가 봐요.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 자, 여기 장안문은 화성의 정문격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그 문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하다고 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예. 와, 진짜 웅장하네요. 여기는 다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 이런 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재건을 한 적이 있죠.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불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게 있어요. 그건 책인데. 예. 이 성을 지으면서 청소한 것까지 다 일지를 기록을 한 거예요. 아. 예. 돌은 어디서 가져왔고 뭐 작업은 어디서 온 인부들이 어떻게 했고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복원을 할 수 있어요. 예. 어우 다행이다. 훔쳐다 보니까 저거 참 애호우면 더 있어 보일 텐데. 네. 이런 성곽 아래 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계시니까 사약을 드리고 싶어요. 사약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일 붙어라 그래가지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뭐 나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그 난 주리를 들고 싶다. 5,744m를 5,744m를 다 돌아볼 순 없고 예. 한쪽 방향만이라도 같이 한번 돌아볼게요. 예.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오천이다. 화성 성역 의궤를 좀 쉽게 풀이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라고. 동북 공실돈 외도. 어떻게 알기 쉽게 잘 풀이돼 있죠? 예예예. 예, 예. 네. 자 이거 하나씩 자. 어, 그거 뭐야? 뭐야? 이거 전령 넣는 거 아니야? 이거 컨설팅 같은 거 아니야? 나중에 알게 되세요. 나중에 알게 돼요? 뭐하는 거지? 머리 조심. 어우. 우와! 이 성에 들어가 보기 처음이다, 이거. 야, 이 안에가 막 굉장히 디테일해요. 야, 이게.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게. 야, 이게 엄청 크구나요. 엄청 크다.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야. 아니, 안 보일 텐데, 이거. 야, 이게 진짜? 좀 이어진 거야, 이제. 오. 와. 근데 밑은 현대야. 야, 이거 영화 같지 않냐? 근데 밑은 현대야. 아시기 전에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와, 멋있다. 이게 웅성이란 거예요, 웅성. 웅성이야? 웅성.